자, 또 겁나 오랜만에 찾아온 마인크래프트. 이거 거의 뭐 예 천년 만에 접속을 했더니 싹 다 초기화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오늘의 컨텐츠 뭐냐? 짜잔! 핵사기 활드를 만들어내는 모드예요. 아, 네, 총 25개 정도 되는 것 같네요. 이게 사실 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 활밖에 없어서 참 아쉬웠는데 오늘 슈퍼 핵사기 활드를 한번 만들어가지고 이 마크 세상 혼내줘 봅시다. 첫 번째 활부터 바로 만들어볼까요? 플래시 보우. 다이아랑 자수정이 섞여있는 활인데요. 요거 한번 써봐야겠다. 핑! 필살기 발동! 자, 만들어보자! 다이아에다가 자수정 조각, 거기 엔더진주까지? 와! 야, 이거 능력이 뭐야? 한번 당겨볼까? 플래시 보우, 빠이스! 야, 효과가 뭐냐, 이거? 띵! 야, 데미지 완전 핵사기 그 자체인데? 앞에 건물 조준 완료. 오케이, 한번 맞짱 한번 떠보자 임마. 좀비들 있고요. 오오오오, 이 좀비 녀석들 한방 겁나 쎄. 뭐야 이거, 애기 좀비 저리 가. 한방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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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그냥 말 그대로 쏘는 순간 화살이 안 보일 정도로 스피드가 빠르기 때문에 맞는 애들 그냥 정신 못 차려요 이거. 야! 잘 가고. 자, 다음 하나 또 만들어 보자고요. 이번엔 뭐죠? 어스보우? 식물하고 관련된 그런 화살인 것 같아요. 철 두 개 여기다 놓고, 그 다음에 비나니엄에 두고 참. 오, 어스보우 탄생. 어스보우. 와우. 여기에는 눈덩이를 만들고. 이거는 약간 서포터 활이네요. 공격 능력보다는 방어용 활인 것 같아요 이거.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좀비들 잡. 야, 낙사시키는 활이구나. 이거 재밌네. 와! 본격 방방이 활이에요. 야, 이거 뭐 다 같이 놀면서 짜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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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도 놀자. 이거는 낙사시켜서 적을 잡아내는 활이네요. 얘들아, 뭐가 그렇게 심각해? 우리 다 같이 뛰어놀자고. 호잇. 짜란. 찹찹찹찹찹찹찹. 오, 야, 이거 2단 점프도 되는데? 오, 야, 이거 잘 쓰면은 저 하늘 나는 것도 되겠어요? 오, 해볼까? 오, 오, 오! 아야야야야야야. 어스보우 같은 경우에는 되게 재밌는 활이네요.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한 것 같아요. 멀티샷 보우? 5개가 들어간 건데 이거 물량으로 승부 보는 활인가? 멀티샷 보우는 딱 이름 니값답게 여러 발 나갈 것 같은데요. 땅. 오케이. 아, 이거는 뭐 별거 없는 거라고 생각될 수도 있겠네요. 예. 그러면 레벨 3단계로 가서 한번 혼쭐 내러 가볼까? 자, 멀티샷으로 이렇게 한 방에 모여있는 좀비들 컷! 컷! 야, 좀 많다. 좀 많은데? 좀 많은데? 좀 많이 많은데? 아야야야, 잠깐만. 기다려봐. 오지 마! 오지 마! 오. 확실히, 이렇게 몬스터들이 잔뜩 몰려올 때는 멀티샷 유용하게 활용할 가능할 것 같아요. 아, 근데 좀 더 퍼졌으면 좋겠는데? 거의 한 명이 다 맞는데요? 안 되겠다. 플래시보우. 핑! 내가 봤을 때 플래시보우가 약간 사기야. 화살 속도도 빠르고 폭발 능력이 있어가지고 이게 타격감이 겁나 좋아요. 그 다음은 레드 레이저 보우. 와, 이름부터 살벌한데 털이 들어간 거 보니까 약간 가벼운 재질인 것 같기도 해요. 오, 레드 레이저 보우 완성. 뭘 봐, 이 쪼꼬미. 어? 뭐야? 뭐가 삭제됐는데? 이거 근데 플래시 보우랑 비슷한데요 느낌이? 암마! 오, 쪼꼬미 주제. 무빙 왜 이래?
요거는 아까 처음에 썼던 활 그 플래시보우랑 좀 비슷해가지고 더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다음 활 만들어 봅시다. 이번엔 라이트닝 보우래요. 야 번개 못 참지. 이거 제가 번개 크리퍼가 되는 건가요? 자 금 넣고 라이트닝 보우 준비하시고 쏘세요. 뭐지? 난 황금알이라 반짝반짝한 게 딱 봐도 되게 고급 아이템 느낌 나. 와하하! 나 이거 내 취향이야. 차! 하늘에서 번개가 내려친다. 번개신 제우스 활. 이거는 제가 썼던 활 중에서 멋으로 따지면 1등. 일로와. 이리와. 화살 맛 좀 봐라. 빵! 빵! 자, 근데 데미지가 조금. 참. 좀 약하다. 여러 발 쏴야겠는데. 참. 그냥 다발로 쏴가지고, 번개로 지져서 잡아야 되는 그런 타입인 것 같아요. 자, 다음 큰 거 옵니다. 크리퍼 활이에요, 크리퍼 활. 아니, 상상이 안 가는데, 빨 능력을 갖고 있으려나요? 오, 바로 만들어졌어. 누가 봐도, 값 그대로 하는 활이죠? 이거 제가 소환한 지형인데, 여기다 한번 써볼까요? 크리퍼 눈에 불 들어오는 거 싫어? 아니 이건 크리퍼를 소환해버리네. 이거 우리 커여운 좀비들에게 한번 맛보여줘야겠네. 아주 좋아할 것 같아요. 얘들아 너 크리퍼 맛 좀 볼래? 뿡 뿡. 야 사기로 따지면은 거의 원탑이네요. 이것도 대신에 자기도 폭발에 휘말릴 수 있다는 거. 이 가까이 있을 때는 별로 안 좋아. 이거 좀 나까지 데미지 입잖아. 우와! 자, 다음 제가 진짜 꼭 써보고 싶었던 활. 다이아몬드 소드보. 다이아 검, 다이아 곡괭이 다 있는데 왜 활은 다이아가 없을까? 항상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다이아 활 소환 가자. 짜라라라, 따당! 오다! 저 앞에 황금 좀비가 있는데 엄마 뭘 봐. 설마 활 대신 다이아몬드 검을 던지는 건 아니겠죠? 진짜다. 다이아 검이 있어야 돼요 이거. 실화인가? 자 우주 최초 다이아 검이 화살이 되는 쇼를 보게 되실 거예요. 아! 다이아 검 발사. 뽕. 아 대신에 다이아검이 소모가 되지는 않네요. 그지 다이아검이 소모되면은 너무 그래 좀. 자 오늘 이렇게 해서 핵사기 활모드 한번 재밌게 즐겨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나머지 활들로 엔더드래곤 뚜카페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기다려 형이 간다.